서암 큰 스님 아시는 분 아시죠? 돌아가신 분인데, 이것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몰라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막또 비방하는 분들 많은데, 이분은 이먹고 화두만 하라고 한 분이에요. 이먹고 화두. 이먹고 화두 하는 법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스님 법문 듣다 보니 이먹고 화두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알것 같네요 하니까. 그런데 이먹고를 안다고 하면 이먹고를 모르는 거야. 이먹고가 모른다는 소리인데, 모르겠다는 소리인데, 이 모른다는 소리가 화두거든. 도무지 몰라. 아는 게 없어. 아는 게몇 푼어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 아는 걸 이야기라고 하면 전부 쩔쩔미지요. 아는 게 어딨어요?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저절로 이먹고지. 이먹고 한다는 건 모르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먹고. 하나도 아는 게 없어야 돼요. 사실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이먹고 좀 알았네요 하면 벌써 그게 상이 붙는다. 요 얘기해 주신 거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편안하지, 알면 괴로워요. 아무것도 모르면 편안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 이먹고 그 자리가 바로 성불하는 자리예요. 진짜로 모르면 성불이다. 이먹고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몰라버리면 성불이다. 괴로울 게 하나도 없죠. 결핍감이 없죠. 이먹고에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걸리는 게뭐 있겠어요? 모르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른다는 건 시공도 몰라요. 시공도 모르니까 자동으로 초월해 버립니다. I am 상태. 나라는 존재로 들어가 버려요. 아는데 문제가 있지, 모르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본색이에요. 우리의 본색입니다. 참말로 아무것도 모르면 그 사람은 해탈인 거예요. 그 이분은 다른 얘기 하나요? 전혀. 이먹고 화두 얘기하는데 계속 몰라 얘기만 하고 계시죠. 아무 고통이 없지요. 고통이 없죠. 모르는데.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는데 무슨 고통이. 모른다고 해도 그 모르는 줄 알고 있으면 벌써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한번 몰라봐라 이거죠. 모른다고, 예. 아무것도 모르면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근본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자리가 근본 자리다. 아니까 괴롭다. 100% 모르면 그 사람은 해탈이에요. 지금 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요. 화두가 따로 없어요.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하면 여러분 화두 치고 있는 겁니다. 몰라는 잘 되는데 이목구는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이 자리 만나는 게 목표지 지금 뭐. 멋진 화두 들고 계시는 게 목표인가요? 그럼 여러분은 몰라 져요? 물어보시네요. 몰라 져요? 모르면 어떻게 내 묻는 말에 고개 끄덕거려 끄덕했나 보죠. 아니까 끄덕이지. 그러니 고통을 못 놓지. 이분은 이제 자꾸 이쪽에 집중하시네요. 물어봐 놓고 막 뭐라고 하시고. 이분은 아무튼 그러니까 더 몰라 해봐라. 이제 이런 취지죠. 더 그것도 모른다고 해봐라. 아무것도 모르고 다 쉬어버리면 고통이 없어요. 다 모르는 거, 이것이 참말로 아는 거예요. 부처가 되려는 것도 벌써 부처에 걸리니 고통이지요. 그러니까 부처 되고 싶다면 이미 고통이죠.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죠. 부처 되겠다는 것도 몰라야 돼요. 그러면 부처가 된 거예요. 참선은 자꾸 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게 되어야 돼요. 이먹고 하다가 아 모르겠다. 그러면 견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에 모른다 해도 그건 모르고 아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있는 모른다다 처음에는. 알고 모름에서 모름인데 이원성 있는 모름인데 더 들어가면 진짜 백이 모름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아주 밝아진다. 화두 일념으로만 들어가면 생각이 집중되고 환히 빛이 난단 말이에요. 하면서 여기 나오죠. 견성 오도를 하면 우주 전체가 자기라. 우주 전체가 자기 아닌 것이 없으니 뭐라 할 상대가 없지요. 요 얘기 이해되세요? 이분 지금 이 자리가 나라는 존재감 상태예요. 이분 정확하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힌두교는 힌두교 알아서 하라고 냅두세요. 왜 힌두교를 가지고 시비 거세요? 불교가 자기 거 얘기하려다 보니까 힌두교를 가져와서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외도라고 부르는데 힌두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지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다 있어요. 똑같이 참나 찾아갑니다. 가는 길이 조금 다른 거지. 서로 입장차가, 가는 길에 입장차가 있지. 참나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만고 공통이라니까요. 이 자리 아느냐 모르냐는 딱 그냥 판가름 납니다. 여기서 결핍감 느끼고 번뇌 망상에 시달리고 사느냐,
그러면 모르신 거고. 상락아정을 느끼느냐?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꼭 상락아정 찾아가서 시비 걸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아트만이고, 아트만은 가짜야. 왜 아트만이 가짜입니까? 부처님이 가짜라 그랬어. 뭐 근거가 없어요. 왜 상락아정도 체험 못 해본 분이 상락아정이 나쁘다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뭡니까? 우리 종교에서는 그걸 나쁘게 봐라는 말밖에 아닌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 너 잘못 살고 있어. 왜 나 양심 지키는데? 아, 우리 교회에서는 양심으로는 천국 못 간대. 그렇게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냅두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예요. 서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전라도 말로 내비토브로 그렇게 살다 뒤져부르라고. 그러니까 냅두라고요. 건들지 말고 냅두라고요. 왜 쓸데없는 걸 터치하고 다니세요. 그렇죠? 이번에 택시 운전사 봤더니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광명이나 저사람 광명이나 광명은 방해가 안 돼요. 하나빛은 천개만 개가 보태도 방해가 안 되고 아무튼 온 우주를 밝히는 광명이다 하면서 아무튼 이목고는 모른다는 소리요. 참말로 아무것도 모를 때 자기 세계가 비치는 것이지요. 참선은 이렇게 아는 세계에 걸리지 말고 몰라야 해요. 모른다는 소리가 참말로 남이 아는 소리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이목고 화두 얘기하면서 몰라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제 안타까운 건 이분은 다 좋은데 화두를 한참 잡아야 몰라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법문을 우리처럼 오늘 몰라 하고 가세요. 뭐 가시기 전에 견성 체험하고 가세요. 이렇게 접근하시진 않지만 방법은 똑같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 어른들이 해놓은 거를 더 쉽고 더 회통시켜서 각 종교 간의 용어가 다른 것도 회통시켜서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아니 인류가 다 걷던 길을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만들어내요. 제가 만들어내고 제가 걸으면 제 기분은 좋겠어요? 아니 있는 큰 길을 따라가야지 제가 재밌지. 저 혼자 막 숲을 헤치고 들어가면서 이 길은 내가 만들었다 하면서 가면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죠. 예전 어른들 갔던 길을 차 추적해 보면서 길을 찾아보고 근데 그 길들이 황폐해져 있더라고요.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다니기 쉽게 저는 정리하는 것뿐이지 제가 만든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만들어요? 몰라 하면 견성한다는 걸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있으니까 제가 몰라 하니까 그 결과가 일어나니까 저도 알게 된 거죠. 이 길이 맞네. 승산 선생님이 몰라 몰라 얘기하셔서 모른다 이거 너무 저도 처음에 너무한 거 아닌가? 이목고 정도 해야 뭔가 좀 품격이 있지. 몰라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이제 견성을 했던 상태라 몰라를 해봤더니 바로 참나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호흡을 관하다가 호흡하는 나는 누구냐 하는 식으로 견성 체험을 했거든요. 호흡이 사라지면서 나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호흡을 통해서 했죠. 그럼 호흡이라는 상에 걸려요. 호흡해야만 견성이 계속 더 잘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요. 염불하는 분들은요. 염불을 통해서 얻은 견성만 인정합니다. 호흡하는 사람은 호흡을 통해 얻은 견성만 인정합니다. 상이 묻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쓸데없는 현상계의 상이 IM의 세계에 묻어 있으면 이게 온전하게 견성이 안 보여요. 실체가. 그러니까 화두한 사람은 화두로 안 한 견성을 인정 안 합니다. 참 어이없죠. 또 막 절수련하다 견성한 분은 일단 절을 해야 되죠. 오늘 한 만배하자 하고 견성 진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다 상이라는 걸 저도 알아차리게 된 게 저도 호흡이라는 상에 걸려 있었어요. 시작을 단학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몰라가 그걸 깨줬어요. 승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 책을 딱 보는데 몰라. 같이 해봤어요. 몰라. 바로 그 상태가 탁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호흡의 몰입이 깊어졌을 때나 이루어지는 줄 알았던 현상이 몰라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 보고 제가 내려놓고 그 뒤로 몰라를 권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오셨으면요. 일단 호흡 2분부터 만듭시다 라고 접근했어요. 호흡 2분 만드는 과정에서 몰입도 일어나고 견성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제가 진짜로. 근데 제가 그걸 깨고 나니까 그래도 예전에 무인님 같은 분 오셨는데 호흡 2분 가는 거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됐고 모른다만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하시다가 술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술 먹으면 더 잘 된다고. 술 먹으면 알딸딸해서 더 잘 돼요. 몰라가 더 잘 되죠.
술 먹고 여러분 몽롱할 때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 시공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집인지 지금 길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존재한다는 거 알면 견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막 또 가는 길에 술 사가지 마시고 혹시 취하셨다면 취한 김에 견성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술 드시고 좀 주무시다가 제 얘기를 생각해서 일어나서 아, 술 먹어도 더 잘 된다 그랬지? 앉아서 딱 있는데 탁 시공 초월해서 탁 그 자리 들어가서 아 이게 나구나 하고 나는 죽지 않는구나 거기까지 깨치고 나오셨더라고요. 그 뒤로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해서 한동안 안 보이다 찾아오셔서 얻었다고 해서 얘기 나눠보니까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니까 계속 그거 지키라고.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온 우주를 알아차리는 자는 나다.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알아차린 자는 여러분이냐. 여러분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주에. 여러분 우주에서 알아차린 자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저만 해도 여러분 우주의 객으로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우주에서는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신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방치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공을 깨치고 법공, 온 우주가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알아도 구공, 육바라밀을 모르면 경영이 서툴다니까요. 회사는 차지했는데 경영을 못해요. 엉망이에요. 회사가 망해간다고요. 경영하는 법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바로 제가 얘기 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니에지나 육바라밀은요, 인류 문명의 답이에요. 답, 최종 답. 그래서 인류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동양에서는 이니에지를 일찍부터 얘기했죠. 동양 영성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니에지 얘기 안 해요. 다른 문명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당장 고통을 없애자는 쪽. 이거라도 얻자. 아니면 이거라도 얻자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딴 데는. 지금 이 지구 문명이 이 정도죠. 이거라도 얻자죠. 이 얘기하면 지금 뭐 뭘까요? 여유 있는 사람이 돼요. 넌 살만한가 보다. 지금 딱 죽겠는데 지금 참나를 찾냐 못 찾냐 문제인데 너 혼자 무슨 참나는 시작이요 뭐 육바라밀이 가야 할 길이다 이런 건 안 들린다니까요. 내가 죽겠는데 내 고통을 없애달라. 왜 부처님 가르침이 상당히 소승적인데 왜 지구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위대할까요? 지구 수준이 딱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딱 그만큼 방편 쓰신 거예요. 니네가 더 어려운 얘기는 어차피 못 듣지 하고 이 얘기. 그걸 감사히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넘어갈 생각을. 그래서 벌써 그 후에 제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대승을 주장한 거예요. 경전을 만들어서까지. 부처님 때 뭔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때 내용은 방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에서는 절대 이 온 우주를 밝힐 위대한 이 불보살이 못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못 받아들이죠. 지금 아공 정도 아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법공도 못 받아들일 뿐더러 육바라밀은요, 더더구나 못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육바라밀은 그냥 보시나 하고 적선이나 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게 더 궁극의 길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유교가 대단한 게 이니에지 바로 들고 나왔죠.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다만 소화를 못 한다니까요. 근데 조선 문명이 소화를 못 했잖아요. 이니에지는 결국. 소화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요. 이니에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니에지 육바라밀은 어렵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어려운데 지금. 아니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셔서 저희 학당에서 제일 쉽다고 권해드리는 게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나라는 존재감 느끼며 살아가기.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걸 자각하며 살아가기. 내가 사는 우주는 우주에 알아차리는 자는 나라는 걸, 내 주인공이 나라는 걸 알아차리며 살아가기. 이것도 어렵잖아. 이것만 하면 지구상에서 태도인 대접을 받는데 육바라밀 하기는요, 더 까마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자꾸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나중에 한다 하고 놔둬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은, 중생심은 자꾸 신경 쓰이니까 없는 걸로 하자 하고 싶어 해요. 나 지금 이것도 어려운데 앞에 거 내놓으면 어떡해요. 안 보이는데 좀 두세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빨리 그러면 이 과정을 좀 빨리 가시면 안 돼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하루에 항상 좌절하고 항상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게 좌절은 여러분 지도해 볼수록 압니다. 육바라밀이 쉽지 않구나. 과연 지구에서 육바라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매일 가져요, 저는.
근데 매일 또 다시 제 스스로 또제 내면의 양심의 힘으로 아니야 왜 못해 할수 있어 라고 자꾸 제 마음을 다시 일으키지만 매일 좌절이 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죠. 지구에 살면 그렇게 안될 수가 없어요. 매일 중생들과 부딪히다 보면 아 육바람이 이게 하는 이게 과연 권해도 될 물건인가부터 다시 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중생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민주정치 하려면 국민들 깨어나야 된다 외쳐도 지금 그 말이 안 들리잖아요. 나 지금 딱 좋은데 왜내 기분 깨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고 다 저희한테 욕을 하지. 국민들도 주인공이 되라 깨어나라 스스로 양심적인 선택을 하라 이런 말도 싫어하더라니까요. 저는 이번 대선 나가보고 큰 공부했어요. 부딪혀 보면서 현실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인식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저더러 오버하지 말자. 아니 원래 이랬어요. 지구는 4대 성인들 와서 다 실패하고 간 곳이에요. 씨알도 안 먹혔어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안 됐어요. 안 퍼졌어요. 바울이 왜곡시켜 놓은 게 퍼졌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상이 전 지구적으로 퍼진 거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퍼진 건 아니에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육바라밀, 황금률, 이니에이지는 안 퍼져요. 잘 지구상에. 4대 성인이 와서 얘기를 해도 안 퍼졌다고요. 극락가자, 열반들자는 건쫙 퍼져요. 지구의 현 주소 알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작업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그 지구인들한테 이니에이지와 육바라밀을 알게 할 건가? 그게 제 생의 화두입니다. 그걸 인류가 풀면 이건 인류적인 화두라고 생각하는 게 인류가 한 단계 도약한다. 그게 개벽이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일단 이런 이 육바람의 세계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걸 물건을 팔기까지 해야 되는 입장은 장난 아니죠. 이걸 원해야 뭘 팔죠. 지금 다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이거나 이거. 아니면 이거 별도로 좀 저기 천국 보내달라는 거. 지구에 더안 오게 해달라는 거. 그럼 거기에 맞춤 상품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품까지 팔리겠어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 답을 못 내면요, 중생계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본질을 바로 얘기합니다. 왜? 다른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아우르면서 좀 가지 왜 너만 여기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라도 이 얘기를 안 하면 이 얘기 자체도 사라진다니까요. 4대 성인이 왔다 가셔도 지금 다 사라졌어요. 제가 뭐라고 지금 여유롭게 지금 이걸 뭐 껴안고 가고 이런 얘기 할게 아니네. 이것들과 이게 뭐가 다른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초점을 드리는 이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제 사활을 거는 거예요. 이걸 원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도 알아요. 이게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원하려면 영성이 상당히 높아져야 돼요. 선근이 높아져야 돼요. 두터워져야 돼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쉽게 돌파하는 법을 계속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로 가자고 하고 싶어서 여기 문제를 먼저 빨리 풀어야 돼서 쉽다고 얘기하니까 또안 믿으시는 거죠. 남들은 여기가 생애 목표인데 너는 이걸 빨리 지나갈 과정처럼 얘기하니까 안 믿긴다. 그런데 지금 서암스님 얘기 들으셨죠. 제가 왜 이런 분들 글을 자꾸 읽어드리냐면 이건 단순히 저의 오판이 아니라는 말씀, 저의 편견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목구 하면서 바로 몰라 해버리면 바로 견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목구 몰라 대신 이목구 해보세요. 이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에고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에고를 이렇게 움직이고 낳고 굴리고 있는 그 자리는 뭐냐? 할 말이 있으십니까? 언어로 그 자리를 어떻게 알아요? 이목구 하고 할 말이 딱 없어져야죠. 말이 뚝 끊어지면 그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세요. 그 자리를 아시는 분은요, 온 우주의 중심 자리에 여러분이 자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성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돈, 명예 이런 거다 떠나서 여러분이 신성한 존재가 된다는 거, 이게 제일 귀한 거다 하는 걸꼭 아시고, 그 자리를 확신하시고, 그 자리에 안주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하나 풀려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육바라밀이 귀하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 사업이 지구상에서 이제 자리 잡게 되겠죠. 그제 원이 그거.
제가 아무튼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이 지구상에서 꼭 자리를 잡기를,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이런 문화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게 제 욕심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외쳐봅니다만, 저 스스로 상당히 좀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 아무튼 이게 힘든 거니까 중생, 왜냐하면 단순히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힘든 거잖아요. 이 힘든 분들을 어떻게 자기 힘든 현실에서 단계를 올려가면서 더 높은 세계를 보게 만드는가. 저도 계속 고민하는 문제고 참 힘든 문제다 하는 거를 늘 되새깁니다. 저도. 그러면서 절대 또 포기는 못하니까 꼭 그 이 지구가 변화되는 거 꼭 보고 가고 싶어요. 아무튼 저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